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서 내가 완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생겨난 감정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제 삶도, 제가 만나온 많은 사람들도요. 우리 삶은요, 본래 불공평합니다. 모르겠어요. 90세 마지막, 100세 마지막 어디에선가는, 와, 저 울지에 해보니 결국은 공평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점에서 저는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풀 패키지로 다 갖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땅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게 주어진 재산을 어떻게 내가 살림살이를 하는가? 그 능력이 몫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게 없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두 번째 방법은 enough예요. 이 정도는 되시잖아요. 여기까지야 충분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20년, 30년 제주도에서 이렇게 물질하시는 해녀들도요, 가끔 이렇게 숨이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대요. 왜 물속에서 돌아가실까요? 숨이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딱 올라가는 숨만 남았는데 그때 딱 전복이 보인대요. 내 전복이 갔다 오면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러다가 그런 생이 일어난대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열등감을 딱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파른 산을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만 넘으면 평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더 높은 게 있죠. 그죠? 다 왔다 했는데 거기선 더 가팔라요. 이너프의 구간 잘 찾으시고 옵션 B 잘 꾸려보셨으면 좋겠어요.